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울림의 나 어떻게 반주 그리고 약간의 추임새 부분에 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보시면 상단에 슬로우 고고 16비트라고 이 리듬을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산울림의 나 어떻게는 그냥 고고 8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얼터드 베이스와 퍼커시브가 포함되어 있는 반주 방법.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D마이너에서 4번 줄 베이스 퉁겨주시고, 짜, 착, 짜. 그 다음에 5번 줄 베이스를 바꾸죠. 그래서 얼터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A7 같으면 역시 또 4번, 5번 줄. F는 6번, 5번. B플랫은 5번, 6번, G7은 6번, 4번. 대개는 이런 식으로 거의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 교재에는 슬로우 고고 16비트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죠. 그왜 그랬느냐? 샌드 베블즈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탈때그 영상을 보게 되면 사뭇 이 노래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약간 느려요. 그래서 16비트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슬로우 고고에서 16비트가 맞고요. 그러다 좀더 산울림 스타일로 하겠다고 하면 고고 8비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가 들어가서요. 제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풀게 되어 있죠. 가사는 랄라파레가 나 어떻게가 되겠죠. 역시 반주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네. D마이너 4자, 착자, 5자, 착자 하면서 노래를 나 어떻게 계속하면 되죠. 너 갑자기 가버리면. 자, 가버리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2번째 마디는 조금 베이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가로를 쳤어요. 괄호가 없다면 미와 라밖에 없는 셈이죠. 그럼 A7에서 미 4번 줄, 라 5번 줄. 이렇게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 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집어넣으면 베이스의 역할이 조금 더더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자, 착자는 그대로 두 박자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5번 줄은 한 박만 담당하게 되겠죠. 왜냐? 뒤에 C와 도샵에 해당하는 한 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 줄 쳐주시고 궁짜까지만 하면 되겠죠. 궁짜 그리고 착자가 빠지면서 C 제자리 도샵 연결해 볼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마디로 가게 되면 다시 D마이너 레로 베이스가 시, 도, 레 하고 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멋있죠, 그죠? 바바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쭉 진행하게 되면 16번째 마디에 앞에 8마디가 맞춰지면서 되돌이를 하게 되죠. 살아갈까? 다시 또, 나, 어떻게? 2절, 나를 두고, 이렇게 가기 전에 이 한마디는 네 박자가 온전히 가사가 없이 쭉 비어 있죠. 그래서, D마이너로 그냥 리듬만 친다면, 살아갈까? 조금 이제 심심하기 때문에 주임새를 넣었어요. 말하자면 뭐 애드립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4번 선 베이스를 치자마자 반박자 타임 두고 바로 라가 끌고 가겠죠. 자, 라가 여기니까요. 두칸 앞에 솔에서부터 가는 것이 적당했어요. 그래서 쿵딴 갔죠. 그리고 따. 그 다음에 라와 솔은 풀링 오프, 라, 솔, 솔 눌러주시면서, 라를 퉁기자마자 잡아당겨주시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칸이 되겠죠. 6플랫 세파.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레가 나오죠. 예, 그대로 이 운지대로 하면 나오게 되어 있죠. 레. 그리고 3번 줄에 도. 자, 그런데 이미 제 악보를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찍으면서 보니까 번호는 1번, 3번이 맞는데 개명이 미우 아래로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보고 교정을 수차례 봤습니다만 또 놓쳤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악보에 있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이죠. 여기 제가 지워놓았는데요. 미와 레가 아니고 여기 레와 도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후로 나가는 악보들은 수정이 돼서 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천천히 노래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해보죠.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그리고 되돌이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자, 이제 가지 마라에서 이제 누구 몰래로 코러스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주임새 부분은 제가 판서를 굳이 안 했습니다. 뭐 여백도 좀 모자라고요. 악보대로 하시면 돼요. 그 악보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 두 박자에 해당하는 즉 D마이너에서 레자 착자까지는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박 남은 것 딴따디안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마라에서 여기까지만 한 거죠. 레자 착자까지 하시고 요 뒷부분은 주임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솔라도 따안 해머링 그 다음에 플리오프 라솔 파. 자, 연결해 보죠. 정말 안돼 가지마라. 그리고 누구 몰래. 자, 여기서 이제 B플랫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B플랫을 제대로 누르려면 A에서 한 칸 갔죠? 그리고 발해가 되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너트 앞에 개방현의 상태에서 6개를 다 누른다 하는 건 이 기타가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너트의 홈을 잘 이렇게 제대로 이 줄의 어떤 성질에 맞게 잘 좀 더 파가지고요. 최대한 내려서 개방현에서 1번에 누르는 것이 아주 거의 뭐 명함 한 장 들어갈 정도의 두께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명함 두 장 정도 들어갈 정도로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높이를 잘 맞추셔야만 이 뭐 F도 물론이지만 B플랫은 특히 이렇게 소리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신의 기타가 개방현에서 1플랫을 누를 때 지나치게 많이 떠 있지 않은지 줄이 플랫과, 그래서 1번 줄은 정말 거의 근접해야 됩니다. 당연히 2번 줄 거의 비슷하고요. 3번 줄부터는 좀 줄이 굵어지니까 조금씩 더 거리가 이제 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에 있는 기타 공방 아니면은 이제 기타 매장에 가서 조금 세팅을 하실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B플랫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2번 손가락 중지를 짚지 않는 거예요. 이 중지 때문에 과하게 이렇게 버려져야 하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 손목이나 그 다음에 이 쥐는 근육의 힘에 압박감을 주게 되죠.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리가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떼버려도 된다. 왜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스트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정해진 줄만 치는 거예요.
B플랫이니까 5번 줄과 1, 2, 3번 줄만 처음에 하면 되니까요. 자, 이거 두 개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거리가 되죠. 그리고 5번 줄과 1번 줄만 눌러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쫙 피지 않아도 이렇게 구부려도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아치가 되어도 소리가 납니다. 물론 좀 이건 조금의 그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쭉 피던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어쨌건 5번 줄 그리고 6번 줄 건너가면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 6번을 전체를 다 눌러놓고 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힘의 어떤 그 에너지 소비가 좀 더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편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이렇게 살짝살짝 건너뛰었어요. 자, 왼손만 보시면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정을 좀 코드 운영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B플랫에서 중지는 뗀다. 그리고 이 발에를 한 손가락이 5번과 6번을 살짝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악력의 무리를 조금 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임새에 있는 부분이 쭉 진행을 해서요. 34마디에 오면 자, 여기 지금 코러스 부분이 쭉 굉장히 소리가 클라이맥스까지 그럴 수 있나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두 마디를 온전히 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주임새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시 못 믿겠어 하는 부분이 나 어떻게와 테마가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극적인 이 주임새 애드립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수 있나가 이제 33마디 앞에 하나 있어요. G7에서 나 그리고 이제 이 마디가 온전히 비어 있단 말이죠. 자, 5번 선 개방현을 튕겨 주시면서 움직이면 돼요. 얼마든지 포지션 이동이 되죠. 그리고 A7 코드의 약식폼입니다. 5플랫에 두 줄 혹은 세 줄 발에 6번 선 6플랫에 도샵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쿵짜 착짜까지 옵니다. 자, 발음을 제가 한번 입으로 해보죠. 쿵짜 착짜까지 붙임줄로 왔죠. 그 다음에 3번 줄에 이 2번 손가락이 눌러져 있는데요. 이 음을 퉁기면서 미까지 즉 6에서부터 9플랫까지 6, 7, 8, 9까지를 띵 끌고 오고 같은 칸 1번 줄의 도샵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발음을 해볼까요? 궁짜 착짜 당따. 예, 뭔가 이 아주 격하게 감정이 고조되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나. 그리고 물론 이제 밴드는 두두두두둥 두두 하면서 뭔가 드럼이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기타 혼자서 멋있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볼까요?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믿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포지션이 5포지션으로 가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베이스 5번 줄을 치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분 연습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설명 한 가지는요. 판선은 안 했습니다. 뒷부분으로 쭉 가시게 되면 이제 코드에 B 플랫 코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디로 보면 51마디 나 어떻게 하면서 B 플랫인데 C.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C는 플랫을 얘기합니다. 클래식 기타 용어에서 세하, 세히아의 용어인데요. 바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즉 6플랫에서 바레를 한 B플랫을 눌러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그 앞마디가 G마이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B플랫 가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게 좋죠. 와서 F 모양이 이 B플랫보다 훨씬 더 잡기가 용이하죠. 또 자신의 몸 쪽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훨씬 운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빗플렛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C 코드는 C.8이라고 붙어 있어요. 즉 발의 8플랫에 가서 C 코드다. 잘 아시죠? 여기서 6플랫에서는 B플랫, 그 다음에 7플랫은 B, 한 칸 더 가면 C죠. 계속 이렇게 하이 코드로서 발의 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후렴구거든요. 47마디부터 이렇게 되죠. 나 어떻게. 자, 이제 고조되죠. G 마이너 6번 5번 나 어떻게. 자, 그 다음에 B 플랫 나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서 또시 또 나 어떻게 이렇게 코러스가 나오죠. 자, 그리고 54마디군요. 여기에서 궁짜짜 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8플랫에서 궁짜짜 뚱, 그리고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나 어떻게, 그리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제 마지막 되돌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쉬어주시고 D 코드로서 드르르 하고 마칩니다. 다운업의 TR, 이게 무슨 뜻이냐? 자가자가자가자가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을 하시면서 맞춰라.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뭐 라스기아도를 할 줄 아시는 분이면 뭐 혹은 뭐 트리플 라스기아도 이렇게 하셔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베블즈의 유명한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지만 이 시간은 작곡자인 산울림의 김창훈 씨의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고고 8비트로서 반주, 전주, 그 다음에 주임새 이런 부분들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멋진 곡을 선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